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요청이 정말 폭주했던 짜라란 바로 어뮤즈의 신상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블링블링한 신상 쿠션 이름은 비건 커버 쿠션이에요. 근데 또 커버 쿠션 하면은 딱 후니언피 에뛰드 더블레싱 커버 쿠션 짜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커버 쿠션의 비교로 두 가지 쿠션 비교 리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어뮤즈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 일단 외관 케이스가 그동안에 보던 쿠션들이랑 차별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어뮤즈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깨끗하면서 유니크하면서 블링블링하면서.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뜯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색상이 총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도 있는 편. 안에 기공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약간 에뛰드 더블레싱 커버 있잖아요. 그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번 딱 찍으면 적당량 찍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얼굴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사용하면 커버력 굉장히 있는 편이죠. 그리고 쿨링감도 있고 저는 색상이 두 가지여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색상이 옐로우 베이스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양 조절을 살짝 해서 올려볼게요. 처음부터 다 커버할 생각하지 말고 양을 살짝 덜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느낌으로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커버 쿠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게 올라가는 편인 것 같고요. 색상 자체도 화사하게 올라가죠. 얘는 오히려 한번 찍은 양으로 펴바르기보다는 참참참참 찍어서 그 소량을 펴발라야겠네. 픽스되는 속도가 나름 빠른 것 같거든요. 얘는 수분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쿠션이기는 해요. 색상 엄청 화이트하다. 비교하면 그쵸. 저처럼 22호? 23호 컬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분들은 살짝 밝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쿠션이에요. 근데 나름 픽스가 잘 되는 쿠션이라서 그 점은 마음에 들고 모공 커버도 나름 잘해주는 쿠션이네요. 근데 이 느낌은 크리미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는데 이 피부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크림크림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커버 쿠션 치고는 지금 엄청 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무리감 약간 그런 느낌이다. 미샤 있잖아요. 미샤 스킨 더 매트 쿠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코 부분 딱 올리니까 여기는 좀 두께감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지성분들보다는 오히려 수부지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더 좋은 쿠션의 발림성? 그리고 쿠션이 크게 찍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쿠션이어서 그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드렸을 때 빨리 픽스가 되니까 여러 번 펑펑펑펑 두드려도 찍힘이 크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코 부분도 양이 좀 많이 올라간다 싶었는데도 픽스를 잘해주니까 전혀 두껍지 않게 잘 펴발러지죠. 그리고 이 제형을 이 퍼프가 잘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올렸을 때보다 한번 얇게 깔고 그 제형 위에 쌓았을 때 더 매력적인 쿠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비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비건 쿠션 하면은 뭔가 제품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커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주근깨는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 주근깨가 커버될 것 같은 쿠션은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쿠션을 사용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런 여드름 잡티들? 이런 것들은 웬만큼 커버가 다 되거든요. 솔직히 완벽해는 아니어도 잘 가려지네. 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봐봐. 커버력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쿠션의 장점이 살짝 투명하면서 예쁘게 쌓아 올라가는 그 느낌인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얇은 질감을 잘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발렸습니다. 제가 왜 미샤 쿠션이랑 비슷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한번 쌓고 쌓으니까 이 크림 같은 이런 크림광이 살짝 올라오네요. 촉촉한데 건조하지 않고 예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공 커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잘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계속해서 쌓아 올리니까 잘 커버가 됐습니다. 안 바른 쪽? 바른 쪽. 균일하게 깔끔하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에뛰드 더블레스팅 쿠션 커버. 그러면 반대쪽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후니언피 쿠션 에뛰드 더블레스팅 커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커버 쿠션의 종결자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럼 이쪽부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뛰드는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 퍼프가 진짜 안에 밀도도 있으면서 이 제형을 정말 잘 살려줘요. 바로 사용해볼게요. 이쪽부터 한번 탁 찍으면은 이렇게 진짜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바로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커버되는 느낌이 뭔가 두께감 있게 커버력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쌓아가면서 이 투명한 질감을 잘 살린 쿠션이라면 여기는 밀착감도 굉장히 좋은데 이 쿠션이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얇은데 커버력 있게 그리고 모공 순삭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뭔 느낌인 줄 아시죠? 모공이 순삭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 쿠션은 한 통 다 비워서 사용하기가 힘든데 제가 올해에도 이 쿠션을 한 통을 다
바비우고 심지어 외출도 안 하는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하나도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 쿠션으로 제가 이 제품을 많이 소고를 해드렸는데 겨울철에 써도 괜찮을 정도로 속건조 없이 마스크 무드랑 적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비교해봐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딱 커버력 차이가 보이니까 오히려 근데 얘가 좀 더 민낯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뭔가 여기 파데프리한 느낌이고 여기는 원래 피부 좋은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워낙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서 어뮤즈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이 퍼프가 상대적으로 궁합이 더 좋아요. 어뮤즈는 퍼프 궁합이 썩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퍼프 자체는 좋은데 뭔가 둘의 궁합이 약간 80% 정도? 레디드 같은 경우는 이 제형도 제형이지만 쿠션 퍼프와의 궁합이 좀 더 시너지를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형도 다른 퍼프랑 만났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만큼 퍼프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약간 아 진짜 커버 쿠션이 이렇게 얇으면서 크림광이 돌게 올라갈 순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거리에서 봐도 모공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기는 뭔가 촉촉하고 투명한 느낌, 여기는 매끈하고 커버가 싹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된 느낌. 두 쿠션 모두 장점들이 뚜렷하게 있는 제품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구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색상이 밝으니까 이쪽이 더 화사해 보이긴 한다. 여기는 뭔가 붉은기를 싹 잡아준 느낌이라면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어떤가요? 매끈하게 싹 올라간 거 보이시죠? 커버력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여긴 전체적으로 3분홍빛으로 이렇게 감돈다면 여긴 이렇게 붉은기를 싹 감춰주는 느낌으로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무드랑 테스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를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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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묻어남은 요 정도 확실히 있는 편이죠. 파운데이션이 약간 각질처럼 지우개 가루처럼 조금 나왔어요. 요런 것들 이게 마무리가 건조했을 때 간혹 가다가 요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묻어나왔습니다. 찍힘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보세요? 핸드폰 묻어남은 요 정도 보이시죠? 여기도 묻어남이 꽤 있는 편. 근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핸드폰 묻어남이 아니라 마스크 묻어남이잖아요. 제가 마스크 묻어남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 따단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두드리면은 오. 두 제품 모두 무드남 테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유분기가 조금 걷어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원래 파운데이션이 잘 묻어나거든요? 근데 두 제품 모두 무드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찍힘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붉은기가 조금 비쳐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마무리감이 세미매트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테스트도 방금 팡팡팡팡팡 그 겹쳐진 면으로 두드렸는데도 찍힘이 크게 없이 잘 남아있습니다. 반대편 에뛰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의 찍힘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무도남도 유분기랑 섞여서 살짝 나왔는데 그런 것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핸드폰으로 했을 때 무도남이 살짝씩 있었지만 피부에 찍힌다거나 피부에서 무도남이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잘 밀착되어 있는 쿠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수정 화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수정 화장은 하지 않고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보시면 여기가 불그리불그리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붉은기가 아니고 블러셔를 했어요. 그러면 8시간 후 지속력 테스트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8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발랐을 때 어뮤즈의 같은 경우는 살짝 더 톤이 밝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의 다크닝이 있는지 두 제품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지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얼굴에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뛰드 같은 경우는 커버를 잘 해놔서 이 열이 뚫고 나오지 못하지만 어뮤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조금은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는 블러셔를 사용한 거지만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쪽보단 이쪽이 좀 더 붉고 잡티들이 도드라지는 거는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코 주변을 자주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 모두 벗겨짐이 거의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짐도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조명을 가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쵸? 모공 끼임 없이 잘 유지가 됐고 살짝의 지워짐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끼임도 없죠. 그리고 번들거린다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다만 두 제품 모두 여기 눈알에 바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눈가 주름 끼임이 살짝 있더라고요. 반대쪽 에뛰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촉촉하게 발림성 그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에뛰드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뮤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건조하지 않게 잘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명을 가렸을 때도 깔끔하게 모공 커버가 유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버가 잘 된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턱 아래 같은 경우는 건조해지기가 쉬운데 여기에도 그런 거 없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8시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마스크 제품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펑펑펑펑펑펑 두 제품 모두 묻어남이 어느 정도는 있네요. 이제 유분기가 올라왔다 보니까. 근데 그 유분기를 감안하더라도 딱 코에 있는 여기 유분기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볼 쪽에 묻어남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술 자국 모두 코 부분.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우더 처리를 코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볼 쪽엔 유분기가 전 상대적으로 없어서 묻어남은 계속해서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두 제품의 첫 발림성이라든지 이런 첫인상 리뷰는 확실히 달랐는데 마무리감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스크 테스트 했는데 찍힘도 없어요. 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의 리뷰 중에서도 발림성 부분을 자세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요청이 폭주했던 어뮤즈 신상 쿠션 리뷰를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렸던 리뷰를 토대로 우리 친구들의 인생 쿠션을 꼭 득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My darling, I told you I'm not perfect man, but I promise I will never hurt you again. Darling, I don't